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정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려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아므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전쟁을 이룰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읍은 가나안 땅에 속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 15절에 멀리 떠난 성읍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 오리진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과 또 그 땅에서 멀리 있는 일곱 족속이 아닌 다른 자들이 사는 성읍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화평을 전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죠. 화평을 전하면서 화친할 수 있게 하는 자와 절대로 화친하면 안 될 자를 구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죄성에서 파생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화평케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완전 원초적인 죄성에 속한 것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다른 먼 민족 성읍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을 따라서 사단에게 지배되어져 있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멀리는 다른 성읍이란 얘기는 그 땅에 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죄의 속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지배되어지지 않은 형태로 우리 안에 주어진 후천적인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령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교만이나 미움이나 살인이나 이와 같은 것, 성품이 있겠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의 18절로부터 20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곱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자, 이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하는 족속입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바깥으로 행하는 그런 손을 씻지 아니하거나 어떤 행위로서 잘못 행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행위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맺혀진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파생되어진 어떤 것들, 다시 말하면 멀리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성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에서부터 올라온 이것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세워진 성읍들,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이러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진 것들은 내 자의 잘못된 인식, 그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편견, 그러한 자기 컴플렉스, 부정적인 판단,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은 근본 사건과 그런 말미암 요인들에 의해서 생겨진, 속아서 만들어진 2차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른 2차적인 후천적인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 보호 본능이 있어지고 그로 인해서 속아서 만들어진 것들, 그러한 것들이 멀리 있는 다른 성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 그 원래 근본적인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헷 족속, 이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너희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 그 다른 하나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입니다. 왜 이것들은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 죄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많은 성읍들, 많은 죄악의 속성들, 이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그것을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육적인 정욕과 육적인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버려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대적하는 일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나안 일곱 족속도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다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그들이 섬기는 신,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죄성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의 말을 듣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또 사단에게 섬기는 그러한 죄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지만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여서 그 모든 가나안 출족을 다 진멸하라 하신 것.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그 죄성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진멸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우리의 죄성에서 올라온 죄의 생각들이고 살인하는 그 마음은 바로 죄의 악된 그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그와 같이 악하기 때문에 이루는 살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라고 생각만 해도 살인하는 죄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의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무죄한 자의 피
피를 흘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바로 그 죄사랑, 마귀에게 속한 그 죄성이 보는 시각과 또 정죄의 판단이 그와 같이 살인하는 죄를 저리드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음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기뻐하고 세상 것을 따라 행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은 음란이라 표현해요.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바로 우리가 또 다시 행함으로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언을 하고 도둑질해서 남의 영혼을,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그 주머니를 도둑질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아닌 일일 때 그것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벗어버리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육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단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가나안 칠족을 멸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육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 행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준 아주 큰 예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은 첫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지멸하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취하지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아주 강한 성이었고, 그 강한 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이야기는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록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죄악된 땅이고 죄에 속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첫 것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드려지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것,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함으로써 그 견고한 것을 무너뜨린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 무너뜨린 것을 다시 절대로 세워서도 안 되고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귀의 진멸은 완전한 진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남김이 없는 진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짐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또 속죄 제물이 그 죄 지은 자의 그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완전히 죽어진 것처럼 성막 바깥에서 완전히 태워주는 게 속죄제물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주는 것, 그것이 속죄제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어떤 것을 탐을 내서 아간이 갖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겨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 한 것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아주 작은 아이성,
그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성은 아주 작고 여리고 성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올라가서 진멸하리라.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그냥 적은 인원이 가져도 능히 진멸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일.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완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왜 이와 같은 실패가 있었는가, 그 요인을 주께 묻게 되어지고 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의 것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얼마를 취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아간이 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범죄한 아간과 그의 일가족을 완전히 다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잘못 하나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귀를 진멸한 그 진멸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일곱 족속을 다 너희 손에 붙일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약속으로 받지만 유월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 안에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인가 내 의가 어떤 죄성이 어느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요인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에 의존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들여졌을 때에 그 다음 행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완전하게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가 승승장구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의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경험했고 요단강 동편에서 그 아모리 땅 시온 왕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다 정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대로 요단강물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거기에 복병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복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직도 내가 죄성을 따랐던 그 어떤 한 부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아간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내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없도록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어지도록 나를 들어야지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이 죄성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그 아모리 족속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에서의 후손과 대대로 싸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8절을 가보면 그 가나안 땅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나서도 이 가나안 족속이 세상 끝과 타협하면서 뭔가 생성되어지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육적인 타협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해를 중천에 머무르게 한 사건이에요. 12절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게 해서 싸우는 그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말렉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아모리 사람들을 대적하게 싸울 때 아말론 골짜기에도 머무르라. 달도 멈추고 태양도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시간이 멈춰지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이 멈춰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을 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그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태양도 그 달도 낮도 밤도 완전히 멈추게 한 상태에서 그 전쟁을 치릅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모리 족속을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로마서 8장 7절을 가니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우리의 죄성 가난 7족에게서부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원수 그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 낮도 밤도 이 세상의 어떤 시간도 우리를 승리할 때까지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시간조차도 멈추고 완전히 이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죠. 내 심령 속에 정말 이것을 내가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철저하게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성읍 그들에게는 화평을 전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멀리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족속, 크게는 바로 이방 족속을 말하고 작게는 우리 안에서 파생된 다른 성읍, 다른 문제로 파생된 2차적인 성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떤 상처들, 문제들, 성격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죄성에서부터 잘못되어져 파생된 2차적인 상처들 또 2차적인 성품들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데 단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있어진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 화평을 먼저 10절을 보니 선언하라고 그러죠. 그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화평하기로 해서 성문을 열면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화평의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품이나 그러한 상처들로 말미암은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그것을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과 함께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신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는 그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멀리 있는 상업이에요. 이스라엘 법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보다는 좀 멀리 있는 자들이 되겠죠. 이 멀리 있는 이 성읍들은 그들과 만약에 화평을 해도 그것들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있어진 모든 속성들, 파생되어져 되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지만 만약에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면 그 성을 에워싸고 진멸을 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차이냐? 그 성읍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지만 그 칼날로 그 안에 남자는 다 저기 죽이지만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은 또 그 성읍 가운데 있는 것들을 탈취물을 다 가지고 그들에게 취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기서 남자만 다 쳐 죽이라고 하느냐? 남자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 자손을 번성케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다 제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씨를 뿌리고 더 번성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죄로 만들어진 그런 후천적인 여러 가지 죄악의 열매들이 맺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열매들은 다 제거하고 용서하시지만 그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자를 제거하는 건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속성이 또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일지라도 다 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들라라는 이야기죠. 이 화평을 선언하는 일이 신약에 와서 주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먼저 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무슨 말? 평안을 받고 그 화평을 먼저 선포할 때 그 영혼이 받아들이면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영혼에게 임할 것이고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게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멀리 있는 성읍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되겠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화평이 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성읍은 화평을 선포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화평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뭐를 진멸하는 가 그 사람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진멸하도록 그를 죄가 다시 씨를 낳고 그 죄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나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서 육의 것을 취하도록 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싸우고 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이야기죠. 또한 세상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고자 하면 그냥 갈리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그 모든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요. 화평을 우리 마음에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화평만이 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성품이나 죄의 생각이나 죄의 마음이나 어떤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완전히 이 모든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철저하게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파생되어진 다른 열매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들어와서 지배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야 하는 두 가지 일을 우리 심령 안에 주어진 것이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또 주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